목소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분당쯤에, 분당쯤에 오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맞을 때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뻐서 주님, 예수님 오셨군요.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눈물과 콧물과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하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박수 치면서 뒤를 좀 가시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해요. 구원의 주님 십자가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능력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 주셨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경배해.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감사해요. 위로의 주님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 주시네. 예수님 감사해요. 축복의 주님 소망 대신에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대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사랑해. 생명의 주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라네. 예수님 사랑해.
부활의 주님 생명의 멸류관을 나를 바라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대신 주께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감사해요. 위로의 주님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 주시네. 예수님 감사해요. 축복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하여.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찬양들 하시는데요, 열심히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따 끝나면 상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리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아. 너나 함께 가서
좋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 아닌데요? 1, 0, 5, 6, 5 좋아요. 자 예수님이 좋으시면 우리 몸으로 온 마음으로 구원해 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겠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목사 나오실 텐데 나와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실 때에 여러분 많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